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은 네, 인투 더 레드. 네, 녹음 중에 과연 오늘 어떤 이벤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이벤트 진행을 맡은 오늘 캐스터 1의 정희태, 캐스터 2의 이주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또 이제 레이스가 주제인 만큼 레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추첨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서킷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는 챔피언이나 레이싱 트랙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참여하시는 성우님들과 함께 네, 이 레이스를 가지고 진짜로 토너먼트 레이싱을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토너먼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네, 추첨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식으로 함께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추첨은 에드와르도 와일드. 에드와르도 네, 장성호 성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그냥 예. 네, 이거 네, 네, 몇 번이에요? 9번 뽑으셨네요. 그래서 그대로 부전승으로 이번엔 또 다른 주인공이죠? 네, 24살의 피클린 레이서 오스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하니! 오스카! 인투 더 레드! 자, 보겠습니다. 인투 더 레드! 6번이 뭔가요? 6번입니다! 6번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시죠? 4번! 네,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이벌 캐릭터 중 하나인 조엘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에 위치하시게 되면 네, 마치 원작에서처럼 아~ 네, 오스카 한니덴과 조엘의 매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 뭔가 제 하나가 너무 네. 짧네요. 제가 이 친구를 고르겠습니다. 아, 네. 몇 번이죠? 7번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네, 맞대결은 네, 불발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토로 인디고의 책략가 유명해 선배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아, 네. 지금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금 한 팀도 부킹이 안 됐거든요, 싸움이. 부킹이 안 되네요, 여기. 장성 선배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1번! 자, 그러면 네, 이 주중에 서리원 한번 뽑아주시죠. 네. 8번! 네, 조의 소사와 캐스터 2가 네, 매칭이 잡혔습니다. 네. 먼저 올라가 있는 그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 있는 그 모 선배님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은 사실 이제 상대 선수가 최한석 성우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서는 이 레이싱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맞습니다. 1등을 제가 한다면 정말 뭐랄까 오스카가 느꼈던 그런 기쁨들 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셋! 둘! 하나! 출발! 네, 빨리 나와! 기승전 못하겠어! 최한석 성우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네. 화이팅! 언제 손바닥만 잘 썼을 뿐이에요. 디테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디테일.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트랙 밖으로 나가는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지의 출력을 최대한 잘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하는 게 목표고 오스카처럼 운전은 잘하지 못하지만 과연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출발! 이렇게 되면 오스카를 꺾고 캐스터가 지금 캐스터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저희 성혁 씨와 네. 제가 한번 튀기는 레이스를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섬세하게 한번 경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차를 다루듯이 운전하듯이 하나 둘 셋 섬세하게 섬세 걸렸어 뭐야 아이고 정말 삐치기는 기억이 경기였는데요. 아 아쉽게 네 아쿠아리움 엄지 레이스 네
네, 네 번째 조 예선 준비 중입니다. 이 엄지 레이스는 큰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적정 수준의 힘을 딱 찾아서 딱 저는 그 부분을 찾았거든요. 적절하게 이기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면허가 없어서. 아, 무면허시군요. 운전에 대해 완전 무내한이지만 이 엄지 레이스는 엄지 레이스다 보니까 이 엄지 디테일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테일로 한번 부딪혀보겠습니다. 아, 사실 또 이렇게 면허가 없는,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네. 셋 중 하나 인투 더 레드라고 하고. 네,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인투 더 레드! 자, 이 경우에는 저 파킹랏에 좀 더 가까운 게 우승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주차를 잘했는지. 자, 지금 파란 차가 아까 이주성 성우님이 보신 차였었죠. 역시 무면허답게 아주 레클리스한 그 주차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대로 보시면 파킹랏에 아주 예쁘게 정면도 바라보며 주차된 박성영 성우님의 차가 있습니다. 지역 엄지 룰에 의하여 이 경기는 좀 더 파킹하세요. 예쁘게 세우신 박성영 선생님께서 우승한 것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우후! 네, 드디어 예선이 끝나고 이제 본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하나씩 이렇게 경쟁자를 꺾고 올라오신 두 성우님들의 몸풀기가 진행 중인데요. 왜 찍고 있는 거야? 이제 몸풀기가 진행 중인데요. 과연 이 본선, 본선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셋, 둘, 하나, into the red! 아, 빠릅니다, 빠릅니다. 오! 이야! 이야! 주차까지, 오! 이야! 완벽한 주차를 맞췄는데요. 너무 배틀이죠. 최한성 선배님께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시겠습니다. 이번엔 4강 두 번째 경기. 박성영 선배님과 정이택. 저희 동기 이택이 형. 셋, 둘, 하나, into the red! 제가 봤을 때 이제 성영 선배님께서 약간 전략적으로 먼저 보내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눈치 게임에서 실패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정이택! 축하드립니다. 이제 준결승전에서 최한석 선배님과 정이택 성우 두 분이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정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2위치까지 승리될 거라고는 제가 참 생각을 못했는데 좋아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2위치까지 서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셋, 둘, 하나, into the red! 정말 엄청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그 레이싱 만화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조심하라. 첫 번째 코너를 조심하라. 제가 흥미스럽게도 먼저 결승전에 올라가 계시는 장성호 선배님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쿠아리움 엄지 레이스 결승전 셋, 둘, 하나, 인트로 레드! 엄지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또 이 우승 소감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감히 여기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장성호 선배님은 연습을 좀 많이 한두 번이라도 좀 기회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선교생은 냉정하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엄지 손가락 레이스죠? 네. 인투 더 레드 팀에서 우리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초대 우승자 인대 챔피언. 초반의 타이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상금은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근데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먹불복 아니에요? 네, 슬프 이제 엄지를 네. 잘 이제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 하시면 또 이제 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처음 해보네요.